네, 우리 시장은 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공매도 때문인데 이와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는 네.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사실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공매도에 대해서 어떤 개념이고 사실 이 공매도가 무조건적으로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우선 개념 정리를 먼저 도와드리면은 공매도라는 것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없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하게끔 하는 그런 포지션인데 아무래도 보통 이제 주가가 하락할 때를 예측을 해서 베팅하는 그런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주가가 하락할 때 수익이 극대화되는 그런 매매 전략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 공매도라고 하는 게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무조건적으로 안 좋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순기능적인 측면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려보면은 기본적으로 시장의 유동성 공급을 해줄 수 있다는 점이라든지 주가가 너무 과열되게 급등하는 것에 대한 이런 어떤 주가의 거품 현상을 방어하는 그런 이제 순기능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전체 우리 시장의 거래대금 에 있어서 그 공매도의 거래대금 비중 자체가 한 7%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뭐 글로벌 증시에서 있어서 우리나라의 이런 공매도로 인한 어떤 피해가 그렇게 크진 않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만 사실 저는 그것보다는 공매도에 의한 피해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나 뭐 우리나라의 증시 환경이 글로벌 해외 선진 증시 대비 좀 다른 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그 공매도의 제도 기반 자체가 다른 이제 일부 국가들과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매도로 인한 피해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나 실제로 우리나라 하락장에서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이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코로나 이후에 다시 재개가 된 다음부터 좀 더 가중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특히나 이런 언론에서의 이슈들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기관 투자자의 입에서 공매도를 폐지하자, 뭐 제도를 개선하자 이런 이야기는 크게 보시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역시나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개인 투자자들에게 조금 더 불리한 그런 조건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공매도를 할 때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담보 비율이 140% 그리고 상환 기간 같은 경우는 이제 3개월로 이렇게 조건이 되어 있는데 그에 비해서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 담보 비율 같은 경우 105% 정도밖에 불과하지 않고요. 그리고 기간 같은 경우 상환 기간을 지속적으로 무기한 연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어린 시절에 시소를 탈 때도 체중이 비슷한 사람끼리 타야지 좀 더 안정적이고 재밌게 탈 수 있는 그런 건데 이제 공매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은 마찬가지로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투자자에게 좀 유리한 조건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건 좀 너무 불공평하다. 이거를 좀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은 한시적으로 다시 한번 좀 폐지를 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이제 또 자료를 준비했는데 그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실제로 이 공매도로 인한 그 우리 증시의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이냐라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물론 증시의 이제 하락장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은 근본적인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통화 정책이 긴축적인 이런 움직임들을 가져가고 있는 것이 가장 뭐 근본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지난 이제 하락할 때 3년치의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은 코스피 지수의 전체 거래량과 그리고 이제 공매도 거래량과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지수가 하락할 때 전체 거래량 대비 공매도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급증하는 그런 공매도 폭탄 현상들이 발생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이 폭탄 현상이 가중되면 가중될수록 지수를 좀 더 누르는 그런 모습인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쨌든 이런 공매도 자체는 순기능적인 측면도 있긴 하지만 우리 시장에 있어서는 좀 더 역기능적인 부분들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뭐 호재에는 좀 둔감하게 반응하게 만들고 그리고 뭐 악재에는 민감하게끔 만들어주는 요소이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이런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폐지하자라는 이슈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거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유동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공매도가 괜찮지만은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제도가 공매도 제도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공매도 하면은 생각이 네. 나는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셀트리온이라든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공매도 또 집중 타깃이 됐었고 네. 그때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피눈물을 많이 흘렸었거든요. 아, 만약에 이 제도가 좀 개선이 되고 난다면 어느 업종에 조금 좀 가장 수혜를 받을까요? 역시 이 뭐 제도적인 부분들이 개선이 된다거나 또는 뭐 한시적으로 또 폐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라기보다는 네. 우리나라 이제 거래소가 됐든 코스닥 시장이 됐든 사실 공매도 타깃이 되는 이제 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는 종목이라든지 코스닥 150 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 공매도 지금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개선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해당 그 코스피 200 지수 내 또는 코스닥 150 지수 내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과거에는 이 지수에 편입이 됐을 때는 호재성 이슈로 시장이 많이 반응을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결국에 패시브 자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런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된 종목들 위주로 이제 다시금 유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수급 개선의 기대감에 의해서 호재성 이슈로 반응을 했었는데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많이 알려지게 되면서부터는 오히려 코스피 200이라든지 아니면 코스닥 150 지수에 편입되는 종목은 공매도에 타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이슈로 불거지면서 악재성 이슈로 좀 변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그 기업의 가치와는 좀 무관하게 수급상의 왜곡 현상들이 발생한다라는 점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그 제도 개선이라든지 뭐 한시적 폐지가 일어났을 때는 이 지수 내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폐지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선만 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대감을 반영할 수 있는 거는 이 공매도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 시에 하락을 예상하고 취하는 포지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은 상승 시에는 오히려 공매도를 친 그 공매도 세력들이 손실폭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럴 때 내가 하락을 예상하고 공매도 포지션을 취했는데 주가가 상승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손실폭을 이제 좀 감안하고서라도 그 포지션을 청산하고 이제 상승 포지션에 다시 이렇게 올라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가 이제 쇼커버링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쇼커버링 현상이 발생할 때는 주가가 굉장히 단기간 내에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주는데 실제로 지난해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화면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작년에는 이제 두산중공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던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난해 이제 5월에서 6월경에 주가가 단기간 내에 거의 100% 이상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때도 쇼커버링 현상이 발생됐던 것으로 제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이런 제도적인 부분들이 개선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쇼커버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공매도로 인해 눌렸던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반등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 위주로 체크해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공매도가 가능한 코스피 200에 들어간 종목들 그리고 코스닥 150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을 보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듣고 왔는데요. 그 안에서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네. 중요할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는 어떤 종목들이 있습니까? 사실 지금 현재 제가 어제 기준으로도 확인을 해본 결과 네. 지금 공매도에 대해서 그 비중 자체가 지금 많이 쌓여 있는 종목들을 두 종목을 우선 체크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LG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기업인데 사실 LG 디스플레이가 전일 기준으로는 공매도 비중이 약 24% 이상인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는데 네. 사실 주가 흐름 자체도 보시게 되면은 지난해 연말에 한 차례 반등을 좀 보여주다가 이번 연도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우하향 추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은 주가 약세는 어느 정도 면치 못하는 상황이지만 사실 그런 것 대비했을 때도 주가가 좀 과하게 눌리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공매도에 대한 이런 수급적인 영향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개선이 되고 오히려 좀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변화가 된다. 전환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공매도 비중이 높은 기업 한번 체크해 보는 거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카카오뱅크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사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1년도 상장 이후에 잠시 이제
강한 상승을 보여주다가 8월 이제 중순부터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근데 뭐 일단은 뭐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너무 고평가다 이런 이슈도 존재하는데 사실 9월 달에 이 카카오뱅크가 본격적으로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됐었습니다. 특례 편입이 됐었는데 당시부터의 주가 흐름도 보시게 되면은 실제로 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졌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전일자 기준으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이 공매도 비중 자체가 30%가 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공매도 비중이 현재 높은 종목들은 오히려 이런 제도 개선이라든지 뭐 한시적 폐지가 있을 때는 반등, 뭐 완전한 반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하방을 잡아줄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아라고 하는 종목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 건데 사실 기아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비중 자체가 그렇게 높은 기업은 아닙니다. 제가 이 기업을 또 준비한 이유는 역시나 코스피 200 내에 편입이 되어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고 그 기업 중에서 뭐 공매도 비중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에서 최근 이제 증시 하락세에서의 이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그렇게 많은 하락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뭐 7만 원에서 8만 5천 원 이 사이에 박스권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반적으로 이런 제도 개선이 있을 때 평상시에서 잘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 잘 버텨졌던 이런 종목들이 좀 더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매도 잔고가 좀 많이 쌓여있는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고 왔는데 먼저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주가가 꽤 많이 내렸습니다. 하지만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0거래일 가운데 약 2거래일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매수 흐름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뱅크의 경우에는 사실 실적이 현재 조금 잘 안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세 가지 기업을 봤을 때는 네. 기아가 그나마 좀 실적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보통 이제 실적 대비해서 이제 주가를 많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네. 이 세 가지 기업 중에서는 그래도 내가 한번 공략을 해보겠다라고 하시면은 기아가 그래도 가장 좋지 않을까 그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도 했는데 아무래도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 전년 대비 이제 50% 가까이 이제 증가를 했고요. 죄송합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이제 19%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이 네. 50% 정도 증가를 했는데 아무래도 반도체에 대한 수급 개선들이 이제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에게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실제로 2분기 들어서 월 평균 생산량 자체가 기아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약 25만 대로 지금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 3분기, 4분기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회복세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이 이제 전년보다 50% 이상 증가했던 주된 요인 중에 하나가 인센티브 절감 효과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내 이제 다른 완성 차량 업체에 대비했을 때 이런 인센티브 절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이렇게 잘 나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기업에 대한 그 펀더멘털은 견고하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친환경 차량에 대한 모멘텀은 지속될 수 있다라는 점인데 기아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EV6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판매 증가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하반기에도 생산 능력 확대하겠다라는 이슈들도 나와주고 있는 점에서 이 기아를 한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기업 중에서는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주가는 왜 이렇게 안 갑니까? 지금도 사실 2%가 넘게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가격 전략도 네.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공매도 이슈는 지금 전문가님의 말을 조금 살짝 정리를 해보자면은 부차적인 이슈고 네. 실적이 너무 좋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부터 좀 잘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건데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역시나 하반기까지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뭐 하락장 속에서 이 박스권 상단 구간 뭐 보시게 되면은 한 8만 5천 원 구간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해당 구간 한 차례 정도는 돌파해주면서 9만 원 부근까지는 올라가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완성차 같은 경우에는 신차 판매가 어느 정도 피크를 찍고 나면은 좀 감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과거에 이제 10만 원 부근보다는 우선적으로는 9만 원 정도를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단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 7만 5천 원 구간을 아무래도 박스권 하단 구간으로 좀 체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7만 5천 원 구간을 체크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공매도 이슈 짚고 왔고요. 그 안에서는 기아를 볼만하다라는 투자 의견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태우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